수주가 확대되고 있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 매수 종목인데 초신하고 연기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지금 이제 조선주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가열권에 들어왔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될수 있는 위치에 지금 와 있거든요. 그렇게 보신다면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시고 좀 오래 보유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목표 가격은 좀 욕심을 낸다면 13만 원 이상까지 좀 보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. 현대 미포조선 감정가 13만 원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마지막 한줄 정리해 볼게요. 네, 주도 섹터 주도주다라고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.